내년 4월 7일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가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앞두고 사업부지가 있는 조천읍 선을 1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도매시장의 감귤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인 거래가 끊기자 산지유통센터로 반입 물량이 늘리면서 농가 출하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읍 민속마을에서 허가 없이 전통 초가를 고쳤다가 불법 건축 행위로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시 갑선거구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역인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지역구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현역인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인 데다 중진 물갈이 요구가 거세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주말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용철 공인회계사도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양기련 제주대 교수,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굳혔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출마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공천을 받기 위해 민주당에서는 박희수 전 의장과 강창일 의원이나 박원철 위원장이 맞붙고 한국당에서는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구자헌 위원장,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 3명이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걸러진다 해도 최소 6명이 본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인 오영훈 의원과 위성권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는 출마 예상자만 거론될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는 17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 1월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되면 후보군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가 학술 용역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 난 것과 관련해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 보고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학술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국가사업을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했습니다. 곶자왈 일대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 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주민 협의가 결여된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제시한 보안 요구 사항은 13개. 사업자 측은 미노름과 이어지는 생태축을 유지하고 동물별 적정 사육 면적을 다시 산출했다며 보안 사항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 주민과 람사르 습지 지역위원회와의 상생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사업자 측이 보안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승인을 위해 재해 영향성 평가를 제외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자가 한 번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이행 계획서를 작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과 거짓이 드러난 제주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 찬성 측 주민들은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한다며 반대위 때문에 마을이 망가질 수 없다며 반대 대책위 자진 해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마을의 체계란 협약서에 따라 마을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은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주민과의 찬반 갈등은 격화되고 있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가 생활 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5년 연속 지역 안전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도의 5대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40% 많지만 CCTV 증가율은 가장 낮았고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증가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감염병, 교통사고도 2, 3등급에 그쳤습니다.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이 좀채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상인 거래가 끊기자 산지유통센터로 반입량이 늘면서 일부 유통센터에서는 농가 출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감귤 수확을 서두르고 있지만 판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5kg 한 상자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지면서 상인들이 거래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요즘 같으면 상인들이 계속 살아다니는데 상인들이 주저앉아버리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인들과의 직거래가 크게 줄면서 농협을 통해 경매에 붙여지는 산지유통센터로의 출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확된 노지감귤 대부분이 유통센터로 몰리면서 일부 유통센터에서는 반입 제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물량보다 많은 감귤이 유통센터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저장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에는 장기 재고 및 상품성 부진으로 인한 감귤 가격 불안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세가 좋지 않은 데다 경매로 물량이 몰리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상황. 특히 올해 감귤은 크기가 작은 소가 비율이 많다 보니 비상품 출하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가 비율이 원래 많은데요. 일정한 그 뭐 예를 들어서 45mm 이하는 뭐 산지에서 어떤 가공용으로 이렇게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더 가격이 하락한다면 또 어떤 산지에서 이제 뭐 수매를 한다든가. 연이은 태풍에 감귤 품질이 떨어진 데다 가격 하락에 출하 적체까지 빚어지면서 감귤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마늘제주협의회는 내년도 마늘 수매 단가를 1kg에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 낮게 결정했습니다. 또 판매 가격이 계약 단가보다 높으면 농민에게 돌려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농협과 농민이 절반씩 부담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보관 중인 마늘 6,000톤에 대해 정부가 1kg에 3,200원에 수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읍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초가집을 고칠 때도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고쳐야 하는데요. 절차가 오래 걸리고 현대식 개보수로는 허가가 잘 안 나다 보니 불법 건축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민박으로 운영하는 초가 입구에 새 창틀을 단 송정숙 씨.
비바람이 불 때면 집안으로 들이쳐 보수공사를 했는데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바람 때문에 이거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비가 다 스며들고 집 망가지고. 성은 민속마을의 전통 초가집은 모두 770여 채. 1984년 마을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불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초가집만 44채. 대부분 창틀을 달거나 판매용 창고 시설을 허가 없이 지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 2명은 재산권 침해라며 명령 이행을 거부하다 사법 처리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과거에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저 주민들은 또 아주 나이가 또 드신 분들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불법 건축이 잇따르자 마을 안 모든 초가집과 시설물에 대해 실측 조사에 나섰습니다. 35년 전 시설과 비교해 허가 없이 고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33일 만에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이미 거짓이 드러난 본안을 한 달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거짓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에서 시간제 전환과 관련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내 일부 학교가 내년부터 방과후 강사의 급여를 시간당 강사료로 전환해 채용 공고에 나섰다며 도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도내 모든 학교에 시간제 전환을 일률적으로 지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의 시간제 전환은 교육청의 권장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성호 선체 부근에서 인양된 시신은 베트남 국적의 실종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대성호 선수 부근에서 인양한 시신은 33살 베트남 국적의 대성호 선원으로 확인돼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인양된 시신의 사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9일 통영선적 장어자 비어선 대성호가 화재로 침몰하면서 선원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3년 슬롯머신 공급업체에게 영업장 일부를 제공하고 해당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위탁 경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슬롯머신 공급업체가 카지노 운영업체를 배제한 채 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관광진흥법상 위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주업체 양식산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동안 2,098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업체 양식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양식사업에 1,400여억 원, 식품안전 양식사업에 500여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일본 위주로 이루어지는 수출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생산제 표시제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8명이며 본인이나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서귀포시와 읍면동에 배치돼 다음 달 2일부터 4주 동안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 등을 보조하게 되며 하루 일당은 8만 원이 지급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00여 명이 벽보와 전단 948만 건을 수거해 보상비 9,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참여할 수 있는데 불법 광고물 한 장에 최대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어항 건설과 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30억 원을 투입해 지방 어항 건설과 어항 개조 공사 사업 등 14개 어항 대상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